100만 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 반얀트리 방 구경해볼까요? 저는 엑스트라 베드 추가했고 침대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반얀트리는 방마다 사우나 시설과 미니풀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스팀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공간이 똥 싸면서 볼 수 있는 뷰입니다. 화장실 자동 물 내려가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파노라마 뷰 좀 감상할게요.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여요. 이제 조식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과연 멤버십 전용 호텔 반얀트리의 조식은? 먼저 조식의 주스는 기본이고 특이한 건 짜잔 모닝 샴페인, 샴페인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호텔에 비해 조식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그 이유는 객실이 50개도 안 돼서 넓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메뉴에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팬케이크랑 와플도 구워서 올려놓는데 식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새로 구운 걸로 교체하더라고요. 전 오믈렛 주문했고 만드는 거 구경하는데 화덕도 있더라고요. 역시 조식에는 빠질 수 없는 요거트와 우유 코너. 시리얼은 시중에 파는 시리얼들이었고 특이하게 젤리가 껴있네요. 샴페인이 있어서인가 치즈 플레이팅 야무지게 되어 있었고 빵은 진짜 특이하게 찹쌀 도넛이 있었어요. 다른 빵들은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 전 개인적으로 워커힐 조식 베이커리가 더 괜찮았습니다. 과일은 체리, 메론, 수박, 당도 괜찮았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샐러드 종류였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맛있었고 딱 그 브런치 가게에서 시킨 샐러드 그런 느낌 알죠? 연어도 있었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요리가 많이 없어서 아쉽잖아요. 반얀트리만의 특별한 조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커피는 주문하면 자리로 갖다 주시고요. 오늘은 소갈비, 전복죽, 프렌치 토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고 저는 소갈비, 전복죽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이 예전 조식보다는 줄어서 아쉬웠지만 깔끔하고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었어요. 전복죽은 싱겁다는 평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슴슴하니 맛있었고 김치 올려서 먹으면 꿀맛. 조식 가격은 1인 58,000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같으세요?